찬민수님, 오늘은 8월 26일 활기찬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행실을 보면 안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송구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수를 길게 늘린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사람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많이 알고 유식하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함께 해보면 허당인 사람도 있고 어리숙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참 친구인 사람도 있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를 다들 좋아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시간을 지낼 때 남의 말만 자꾸 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별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푸근하고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실은 따라주지 않는데 강의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옥 같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는 마음이면 이 또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위에 고개를 돌려보면 곳곳에서 좋은 스승들이 많습니다. 모범적인 모습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스승이고 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이 쓰이게 하는 사람도 스승입니다. 모두 가르침을 주고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은 더 마음 공부를 하게 해주고 나의 성장을 위해 마련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높은 덕행은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움직임보다 그 누구도 모르게 하는 선한 움직임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이 무더위는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도 파이팅하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